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도대체 왜 받았을까요? 용문... 요즘 계속 논란이 되면서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점으로 봤을 때 좀 어때요? 야, 그 뭐 점까지 봐. 야, 용군 TV에서 나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욕 먹을 거 찍지 않냐? 다른 다른 같은 우리 용군 동료들 보면은 아니 제가 연예인들 보고 막 그러더만. 지금 물개진 작성 쓰지 마시고 왜 받았을까요? 야, 디올이잖아. 명품이잖아. 또 여자잖아. 물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런 거에서 간과되는 거고. 또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가 내가 알기로는 임자생 GT시거든. 그러면 그 생년월일 외우셨어요? 어, 이제 아야 영분이 그런데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. 그러니까 뭐 삼재 때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신이나 고소를 받으시려니까. 또 그리고 어찌됐든 영부인의 위치에 계시면서 종교인들도 만나야 될 거 아니야. 기독교, 천주교, 뭐 불교계. 우리네들 무속만 안 만나주고 있는 거잖아. 아니 무속도 만나는구나. 만나죠. 그 저기 근처에 있잖아 참. 아, 네, 맞다. 공의 아저씨. 어, 맞아. 무속을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존중해주고 계시는 거구나. 근데 그건 것 같아. 그 적절하게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그런 자체를 갖다가 그 목사님, 최 목사님이란 분이 잘 아마 어떻게 보면 파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.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여자, 남자들도 명품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. 그리고 또 처음 받아보시는 것 같지는 않는 느낌이었어.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잖아요. 언제쯤 끝날까, 이 논란이? 이게 그 논란이 끝나겠어? 이번에 뭐 총선까지 가고 또 그걸로 해서 정권이 한번 했고 우리나라가 한번 개벽이 될 텐데 친정 엄마는 사기로 딸도 한 번쯤은 좀 크게 이걸로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.